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간사입니다. 어제 가방위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당의 제1야당이 불참한 날치기 처리 예산을 재심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기존 안대로 강행하며 일방적으로 산회하였습니다. 이는 의회주의를 무시한 폭거이며 제1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국민 무시 행위입니다. 국회의 기능을 무시한 위헌적 발상이자 태도입니다. 이번 추경은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 편성 요건인 미세먼지나 경기 대응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부풀리기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이러한 폭거에 눈 감지 마시고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이공계 병력특례 전문 연구요원을 현행 2,500명 규모에서 절반 이하로 감축한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인구 감소로 병력 자원이 줄어들어 국방 공백이 우려되겠지만 석박사급 핵심 인재들이 연구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유출된다면 더욱 큰 국가 손실입니다. 과학계와 산업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수준이 바로 국방력의 척도입니다. 민의를 외면하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을 홀대하면서 혁신성장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과학기술을 망치는 전문 연구요원 축소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